안녕하세요, 블링크 지시입니다. 네, 저의 첫 솔로 앨범 미 잘 듣고 계신가요?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블링크에게도 마음에 드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는데요. 네, 오늘은 제 솔로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오랜만에 꾸미기 컨텐츠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여러 번 꾸미기 컨텐츠 해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성장과 발전을 해왔잖아요, 나름대로. 오늘은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, 미 앨범 꾸미기 스타트. 앨범 꾸미기는 정말 앨범 하나를 버리게 되면 어떡해요. 짜잔. 앨범, 이거는 레드 버전이니까 이 사진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. 뒤에 이 가로 이거랑 되게 잘 맞아서 좋았다. 여기는 레드 버전이니까 좀 꽃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제가 꾸며볼게요. 눈 밑쪽에 약간 화장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메이크업 한 것처럼 네, 한번 붙여보고 앨범명만 있고 제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이걸로 아유 눈줄 이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 하트로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화이트나 블랙 아니야 하트? 아니 아 투명? 아니 블랙 일단 제 어디다 붙이지 근데? 미 위에 지수 이렇게 붙였고요. 그리고 체리 저 체리 추저거든요. 체리 저 알죠? 제 아이스크림 파트 체리를 하나 붙여야겠어. 그냥 내 맘이야 이건. 아 떼기 어려운 스티커였네. 아! 안 붙일래요. 네, 체리 과감하게 포기하고. 나 네잎클로버 좋아하는데. 그럼 네잎클로버 전 사실 세잎이 좋은데 여기 네잎밖에 없거든요.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거든요. 전 행복 지수기 때문에 세잎클로버를 좋아하는데 네잎클로버를 아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메이크업처럼 또 붙여볼게요. 어때? 나는 천재? 그러면 짠! 어때요? 메이크업 한 거 같죠? 이번에는 좀 막 정신없지 않았어요. 이건 제가 벌써 아이디어가 아까 딱 이걸 본 순간부터 있었거든요. 여기에 별 모양이랑 나비 모양이 있었는데 이걸 찍을 때 벌레가 진짜 많았어서 그 벌레가 날던 게 딱 영감이 됐어요. 이제 안 좋은 일도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네. 나는 이 나비, 하얀 나비처럼 날아가 나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비로 막 붙이는 거지. 그때 그 벌레들을 생각하면서 느낌 있고요. 느낌을 찾는 중. 이렇게 붙여. 이건 별이 아니라 약간 별사탕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붙여. 붙여를 하고 어때요? 뭔가 느낌이 있죠? 이렇게 진짜 날아다녔어요. 근데 이거는 제 진짜 이 경험에서 나온 스티커인 거죠. 컬러 있는 나비도 붙여볼까? 레드 강렬하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도 붙여주고 어때요? 마음에 드는데? 여기도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. 여기는 제가 아까부터 생각했어요. 이걸로 붙이려고. 이게 딱 이 앨범 이 화이트 이거 느낌이랑 비슷하니까 이거를 한번 이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다 붙일래. 내 머리 위. 오가 하트야? 난 오를 원하는데 하트 말고 지금 이분이 하트 분위기 아닌데. 오다 아닌가? 오다. 오. S 오 됐다. 오 완전 마음에 들어. 지수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. 아 갑자기 이거 좀 심심해. 아 여기 좀 비어 보여. 꽃을 하나 붙여야겠어. 왜냐면 이 밑에가 좀 심심해서 하얀색 꽃이 어울릴 것 같은데 하얀 꽃을 제가 붙여보겠습니다. 여기
이렇게 붙였어요. 무슨 로고 같은데? 짠! 이렇게 완성된 것 같아요, 블랙. 레드가, 잠깐만, 레드를 조금 손봐야겠어요. 레드가 좀 심심한데? 레드가 아주 문제구만. 오, 해피타임. 아, 약간 햄버거집 같은데, 이런 거? 이 꽃을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이거 완전 제대로 된 장미인데? 따봉! 제일 끝에 붙일래, 이쁘니까. 이렇게 하고, 발전한 것 같은데 벌써? 예전하고는 다른데? 어때요? 이게 앨범 커버가 이제 제 얼굴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꾸미는 방향이 제일 뭔가 심플하고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이 블랙은 배경이 블랙이다 보니까 약간 꾸미기 조금 더 쉬웠어요. 그 벌레들 덕분에 아이디어도 있었고 쫙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로 꽃도 있고 이름이 너무 잘 보여서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. 완성! 네, 이렇게 또 한층 성장한 지수의 꾸미기는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안 꾸민 게 더 예쁜 것 같긴 하니까 네, 다행이네요. 안 꾸민 게 더 예뻐서 다행이에요. 제 첫 솔로 앨범 미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네, 앞으로도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.